되게 단순하게 손이랑 클럽이 다니는 길을 몸에 그냥 익혀버리는 거거든요. 이러고 공 칠 때에는 가운데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치는 거죠. 오케이. 네, 그러면 딱 가운데 맞아요. 와, 이거네. 완전 꿀팁. 골드큐에이션 또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은 이제 골드큐에이션에서 최단시간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셨어요. 와, 근데 조회수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댓글 자체가 교육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또 한 번 모셨는데 일단은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, 프로골퍼 전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프로님 반갑습니다. 촬영을 하고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주변 골프 치시는 분들이 봤다고 하는 건 없었습니까? 회원님들이 너무 재밌게 봤다고 이제 해주셨고요. 그 레슨 문의가 꽤 많이 왔어요. 와, 레슨 문의 골싱 볼 때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슬라이스병, 생크병 이런 게 이제 사실 골린 애들의 좀 고질병이긴 한데 생크는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? 처음에는 분명히 동작적인 원인으로 생크병에 걸리지만 근데 이게 한 번 생크가 나면은 계속 나요. 늪에 빠진 것처럼.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거구나. 그렇죠. 그래서 생크병이라고 해요.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생크병에서 제가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한번 생크병에서 꺼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떠십니까 오늘? 감 좋은데요? 괜찮아요? 제가 최근에 힘이 좀 좋아졌어요. 친구한테 레슨을 받았는데 궁금한 게 프로님들은 레슨 받으면은 뭐 받아요? 저희도 생각보다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. 뭐 어드레스라든지. 아, 진짜요?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손을 뭐 일찍 푼다든지 다 똑같아요.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? 그쵸, 샷 좀 좋아졌죠. 엄청 열심히 했어요.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얼마나 고질병이면 생크병이라는 명칭이 붙은지 골린이들이 너무 궁금한 생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생크는 좀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고 어떻게 좀 한번 빠져나올 수 있나요? 일단 생크는 임팩트 순간에 공이 클럽의 이제 넥 부분에 맞아서 나오는 샷이에요. 어드레스는 다들 공 가운데 놓고 하잖아요. 그쵸. 임팩트 순간에 어드레스 할 때보다 손과 클럽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 넥에 맞는 게 원인이에요. 그렇다면 저희가 생크를 고치려면은 4개 맞는 타점을 가운데 쪽으로 옮기면은 해결이 되겠죠? 말은 쉽긴 한데 사실 그 너무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생크가 나는 대표적인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그 유형에 맞는 해결 방법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 하체가 막히는 유형이에요. 백스윙을 할 때 어깨만 돌리지 않잖아요. 그쵸. 하체도 어느 정도 같이 회전하면서 골반이 뒤로 회전하기 때문에 어드레스 할 때보다는 골반과 오른 다리가 뒤로 가줘야 돼요. 뒤로 가면서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가끔 하체를 회전 없이 너무 딱 붙잡아 놓고 팔로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치면 이제 생크 확 나는 거죠. 네. 이렇게 해서 안쪽 4개 맞는 경우가 있고 백스윙은 어떻게 잘 갔어요? 다운스윙 할 때 오른 다리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. 아, 배치기. 그쵸, 일명 배치기라고도 하는데 손이 내려오려고 해도 다리가 막고 있으니까 공간이 없어서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탱크 나는 거죠. 앞에 두 가지 유형은 하체를 잘 써서 이 막혀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 탱크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네. 일단 클럽은 내려놓고 맨몸으로 하체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. 보통 탱크 나시는 분들은 골반 자체가 뒤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. 앞으로 일어나서 나오고 이렇게 쏟아지면서 스윙을 하세요. 근데 저희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을 회전하면서 뒤로 보내는 게 1단계예요. 이때 뒤로 간 오른 다리와 골반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뒤로 간 거를 옆으로 살짝 밀어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. 왼쪽 다리를 뒤로 확실하게 빼주면서 회전하는 것까지가 순서예요. 근데 이거를 얘기만 듣고 따라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미지를 그리면서 할 건데요. 똑같이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이제 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. 이 줄을 당길 건데 오른쪽 골반 회전하면서 이 골반 뒤로 보내면서 줄을 당겨요. 그리고 당긴 줄을 오른쪽 골반에 딱 붙여놓고 주먹으로 옆으로 살짝 밀어요. 살짝 민 후에 이 왼쪽 골반을 찌르면서 뒤로. 그렇죠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은 평소보다 훨씬 회전량도 많아지고 배치기가 일단 안 되는 거죠. 당겨. 밀고 밀어, 찔러. 그렇죠. 그런 식으로 이거를 약간 오버해서 해야 돼요. 확실하게 줄 많이 당기고 옆으로 밀면서 여기를 누가 찌른다고 생각해야 돼요. 찌르면서
확 뒤로 밀리겠죠?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요 하체에서 앞으로 나가던 게 옆으로 써지잖아요. 손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게 맞던 게 가운데로 타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. 내가 손을 막 이동해서 생크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체의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도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 이게 생크가 생각보다 손 때문에 생크나는 경우보다는 몸이 자꾸 길을 막으니까 손이 튀어나가면서 생크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 오케이. 아, 이해했어. 자, 그리고 세 번째 유형. 세 번째 유형 있어요. 세 번째 유형은 다운스윙 할 때 이 클럽이 너무 이렇게 처지는 분들이에요. 샬로잉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나오는 습관인데 이 샬로잉 동작이 필요하다면 연습을 해야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생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. 저희가 공을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는 클럽이 올라왔다가 내려왔을 때에도 어드레스 했을 때랑 똑같은 위치로 들어와야 페이스 가운데 맞을 수가 있는 건데 다운스윙 할 때 클럽이 이렇게 뒤로 처지시는 분들은 그립 끝이 앞을 향하고 있어요. 이렇게 그립 끝이 앞을 향하게 되면은 아무리 팔을 옆구리에 열심히 잘 붙이려고 해도 이 헤드랑 손이 점점 앞으로 나가면서 몸에서 멀어져요. 그래서 이 헤드를 여기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운스윙 할 때 이 그립 끝이 앞을 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을 향하게 해줘야 돼요. 그립 끝이 땅을 향하게 하면서 천천히 내려보면은 평소보다 가깝게 손이 몸에 붙어서 임팩트 구간을 지나갈 수 있게 되고 점점 타점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. 그 마지막으로 세 가지라고 하진 않나요? 세 가지인데 하나 더 플러스 알파. 네,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준비했어요. 아, 좋아요. 앞서 알려드릴 레슨 내용은 자기 걸로 흡수하려면 연습 시간이 좀 필요한데 내일 당장 필드에 나가야 한다 그런 분들은 어쨌든 당장 생크를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타점을 바로 교정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도구를 쓸 건데요. 도구 쓰는 거 좋아요. 클럽 헤드 커버로 할 건데요. 고무 재질이나 천 재질 너무 딱딱하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. 가운데에 놓고 어드레스를 하고 빈 스윙을 할 건데 빈 스윙을 해서 휘두를 때는 헤드가 이 밑으로 지나가게끔 밑으로 빠져나가게 그렇죠. 되게 단순하게 손이랑 클럽이 다니는 길을 몸에 그냥 익혀버리는 거거든요. 이러고 공 칠 때에는 가운데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치는 거죠. 오케이. 네, 그러면 딱 가운데 맞아요. 이거네. 완전 꿀팁. 그럼 제가 한번 해보면 되나요? 네. 우연치 않게 저번 수업 때 생크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마무리가 좀 안 됐잖아, 사실.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를 한번 고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연습 스윙을 좀 할게요. 네네, 몸 푸세요. 네. 근데 스윙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. 스윙만 좋아요. 근데 주변에서도 진짜 스윙 좋다고 많이들 하시던데. 프로님들이 오시면 스윙하는 거 보고 오, 잘 칠 것 같은데. 레슨 할 게 있나? 네, 그 딱 몇 개 치니까 레슨 할 게 있네. 그 어떡하지? 네. 막 이러면서. 오, 괜찮은데요? 괜찮습니까? 네, 너무 괜찮은데. 아, 몇 개 더 쳐볼까요? 오케이. 생크. 네, 이거 생크 같은데? 네, 생크. 힘들다. 두 개 치셨는데? 근데 확실히 스윙 영상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오른 다리 있잖아요.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같은 유형인데 이렇게 살짝 나오네요. 무릎이 나온다. 무릎이 나와요. 딱 맞는 케이스네. 네. 오케이. 무릎 또 나오고 손도 나오고 오늘 딱 맞는 케이스네. 오케이. 자, 이제 제가 그 프로세스대로 한번 해볼 텐데 스텝 1 뭐였죠? 오른쪽 골반을 뒤로 빼라.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저희 지금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. 오른손으로. 네. 줄을 당기면서 골반을 그렇죠. 뒤로 빼요. 이렇게 뒤로 빼 해주면은 어드레스 할 때보다 위치가 전체적으로 뒤로 한번 가줘야 돼요. 자, 그리고 스텝 2 살짝 밀어볼까요? 그렇죠.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옆으로 밀게 되면은 그전에는 이 무릎이 앞으로 나왔단 말이죠. 네. 근데 밀면서 이 무릎의 위치가 유지가 됐어요. 그리고 스텝 3 찔러요. 그렇죠. 그러면은 공간 확보가 되는 거죠. 하나 밀고 찔러요. 그렇죠. 밀고 찌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밀기만 하고 멈춰버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배치기 돼버리거든요. 밀면서 찔러야 돼요. 그거를 이제 클럽 잡고 한번 해볼까요? 클럽을 또 들면은 또 느낌이 달라지죠. 느낌이 다른데. 연습 스윙 한번 하고 쳐볼까요? 둘. 연습 스윙 한번 하고 쳐볼까요? 역시. 하나. 하나. 둘. 그다음 뒤로 찔러요. 그렇죠.
자,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하체를 잘 썼다. 네. 그러면은 절대로 피니쉬할 때 오른쪽 앞으로 쏟아질 일이 없어요. 저 쏟아졌는데? 그렇죠. 지금 잘 못 썼다는 거거든요. 네, 하체를 뒤로 보내고 옆으로 민 다음에 얘를 이렇게 찔렀잖아요. 찔러서 피니쉬를 하게 되면은 체중이 여기 왼발 뒤꿈치 여기에 실려야 돼요. 맞네요. 근데 제대로 못 찔렀을 땐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. 당겨 밀어 너무 잘하신다. 공 다시 한번 쳐볼까요? 당겨 밀어 뒤로 빼요. 그렇죠. 이제 연결해서 한번 쳐볼게요. 아까보다 좀 낫다. 하체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?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세 번째 유형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같이 하면은 타점 확 좋아질 것 같아요. 근데 무릎이 나오는 건 확실히 없어졌네요. 그쵸 그쵸. 지금 보면은 하체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.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요? 하지만 싱크는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유형도 같이 세 번째 유형 백스윙 한번 올려볼까요? 스톱! 여기서 이 그립 끝이 내려올 때 땅을 향하는 느낌으로 오케이. 원래 약간 요 정도만 내려와도 맞는데 싱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. 오케이. 이거를 요렇게 느낌을 아예 그냥 토에 맞춘다는 느낌으로 확실하게 붙여버려야 돼요. 그렇죠. 그러면 타점이 그렇죠. 와우. 160. 그쵸. 와우. 하체도 좀 너무 좋고 조금 나은 거 아닌가요? 아니 괜찮아요. 이 정도면 괜찮고 손도 안 떨어졌어. 그쵸. 지금 보면 가운데 맞았다고요. 기가 막히다. 이야. 이거는 바로 따가지고 올려야겠다 인스타에. 자,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아까 했던 거 있죠. 단순하게 타점 교정시킬 수 있는 거. 어드레스 여기 가운데 놓고 해볼까요? 가운데 놓고 어드레스를 했지만 연습 네. 스윙은 그 헤드 커버가 맞지 않게 앗살이 밑으로 지나갈 거예요. 가운데 놓고 밑으로! 그렇죠? 좋아요. 한 번 더 공 칠게요. 이게 진짜 효과가 좋아요. 이제 헤드 커버 빼놓고 가운데 놓고 그냥 치시면 돼요. 아무 생각 없이. 그렇죠. 그러면은 안쪽엔 절대 안 맞아요. 지금은 오히려 안쪽이 아니라 살짝 바깥쪽 토 쪽에 맞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타점이 완전 반대로 이게 바뀌었죠. 이게 느낌이 약간 살짝 탁 열린 느낌 났어요. 맞아요. 제가. 이 정도 느낌을 갖고 해야 내일 코스 나갔을 때 생크가 안 난다는 거죠. 이게 사실 진짜 효과가 직방이긴 해요. 야, 내 단계를 하니까 끝났네. 오케이. 좋아요. 해결. 자, 일단은 제일 달라진 점이 백스윙할 때 이 오른쪽 골반과 오른 무릎도 회전하면서 뒤로 충분히 가졌고 다운스윙할 때 이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왔었는데 지금은 옆으로 그렇죠? 오른 다리가 옆으로 가고 내려올 때 손도 몸에 훨씬 붙어서 가요. 그러다 보니까 생크나던 게 가운데 쪽으로 타점이 들어오고 오케이 기가 막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생크 해결. 생크 해결. 사실 이거를 했을 때 머릿속이 되게 복잡할 수가 있는데 네 단계만 딱 하면은 바로 진짜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. 레슨의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생크는 어쨌든 어드레스 했을 때 위치보다 임팩트 순간에 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나오는 샷이잖아요. 그렇죠. 그 원인이 오른쪽에 회전이 막혔을 경우에 공간이 막히면서 생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막힌 네. 공간을 이제 뚫어주면은 해결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정말 이제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플 때는 아까 알려드린 것 처럼 그냥 헤드 커버만 놓고 타점 교정하는 거. 연습 그거 네. 하시면은 단순하게 늪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생크 교육을 한번 받아봤는데 다음은 저희가 주제가 뭐죠? 네. 다음 주제는 아이언 눌러치기입니다. 아이언 눌러치기는 이제 골린이들의 로망 아닙니까? 그러면 다음 주제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